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지난 주말 미국은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해변으로 나들이 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렇듯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에어컨 사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때 과연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지난 1월 중국 광저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세 가족 10명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주요 원인은 에어컨 바람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큰 침방울은 1m 이상 날아가지 못하지만 작은 침방울은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 에어컨 바람이 순환하면서 이들 사이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작은 침방울은 에어로졸 형태로 에어컨을 통해 순환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없다면 에어컨 사용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있다면 에어컨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만약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면 환자가 격리된 방의 공기 흡입구는 막아야 한다고 하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창문형 에어컨이 더 안전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외부의 공기를 한 공간 안으로만 유입시키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단독주택에 살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아파트에 사용된 냉방 시스템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주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고하는데요. 전용 실외 공기 시스템은 재순환이 아닌 건물 외부의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에어컨 필터 교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필터 교체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하기를 권고하는데요. 현재 필터 자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래된 필터가 새 필터보다 여과 효율이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식당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아주 높은 장소입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하는 혼합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최대한 많이 순환시키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당을 좀 더 안전한 냉방 시스템으로 개조하면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만약 외식을 해야 한다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권장합니다. 에어컨 사용에 대한 궁금증 조금은 풀리셨나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쉽게 잡히질 않네요. 이 상황이 조금은 힘들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